제2경춘국도 건설이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되는 등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과 양구 등 접경 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반복되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결국 제2경춘국도 건설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발표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제2경춘국도 노선은 당초 춘천시의 요구안과 가평군의 요구안을 절충해 계획됐습니다. 춘천시 서면 당림리에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를 잇는 32.9km로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8,60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2경춘국도 춘천 강촌 쪽 마지막 구간 8km 구간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403호 구간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될 걸로 예상되면서 춘천시는 제2경춘국도 연결도로 건설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건설된 뒤 춘천을 지나 접경 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을 춘천 도심 밖으로 분산시키고 거리도 단축시키기 위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용산리까지 개설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의암리까지 16km 연장하려던 계획은 당초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다가 빠졌습니다. 경춘국도, 동서고속도로를 통해서 춘천으로 진입해서 화천, 양구, 철원으로 빠지는 차량이 시내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외곽을 통해 바로 빠지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 춘천시의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은 이제 정부 지원과 1조 원 안팎의 재원 마련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